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추위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부산은 3도 안팎으로 오늘 아침과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1도까지 훌쩍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1월 초중순 최고 기온이 7.8도 안팎임을 고려했을 때 다소 포근함까지도 감돌겠습니다. 대기 순환이 차차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곳곳에 머물던 미세먼지도 차차 흩어지겠고요. 전국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안개로 인해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까지 짧아진 곳이 있겠고요. 안개가 걷히고 나선 맑은 하늘빛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산과 양산이 0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과 김해 11도 안팎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남해안에선 달의 인력이 강해짐에 따라서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겠습니다. 주말에도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엔 중부지방에 눈과 비가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낚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모든 해상이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서핑의 경우 일요일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여행의 경우 토요일을 제외하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해양 레저 정보였습니다.